요즘에 무리만해서 호피 탐색은 못 가고 우리 아들 작업당에 와갖고 멋있는 작품 한 점 보여드릴게요. 우리 아들 멀리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한답니다. 여기가 쌍용인데요. 이 호피 자대가 이게 호피 자대예요. 그런데 여기는 바다고 또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도 하늘 구름이고 또 용이 여기 쌍용이 두 마리 있죠. 이 용은 쑥놈인데 하늘로 올라가고 이 용은 암놈인데 바다로 내려가려고 한답니다. 그리고 또 여 뒤에를 보면 또 용 발도 있고 이가 또 구름도 있죠. 구름도 있고 또 여쪽에 보면 용 꼬리도 있고 또 제가 이거 묵어서 잘 못 들린게 대강 가르쳐 줄게요. 또 우리 아들이 보면 또 뭐라 하니까 얼른 보여드릴게요. 이것은 암용 꼬리인가 봐요. 그리고 또 여 뒤에는 쑥놈용 꼬리가 있거든요. 이제 멋있죠. 이거 이제 작품이 되려면 아직도 모르겠네요. 이거 지금 얼추 한 달을 이 작품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멀리 숨어서 찍은답니다. 이제 여 위에는 이제 호피가 한 80 된 호피가 이거는 이제 올라갈 겁니다. 그런데 우리 아들이 꽁꽁 신기는 거 안 보여준게 그거는 못 보여드리고 이것만 제가 살짝 보여드린답니다. 진짜 멋있죠? 우리 아들 솜씨가 이렇게 좋답니다. 여기도 발이 있죠? 이 작품을 이제 다 만들면 진짜 멋있을 거예요. 아이고, 아이고. 근데 다 흘러면 아직도 모르겠네요. 이거 나무가 천년 묵은 당산나무라고 그러네요. 이게 딱딱했고 파기가 힘들어갖고 조각칼도 여러 개를 뿌르고 또 그놈을 갈고 그 칼을 한번 갈라면 한나다를 갈아야 된가 봐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본게 한 달이 더 넘기 걸린가 봐요. 멋있죠? 우리 아들 자랑할 만하죠? 이 작품 보고 좋아요.
구독 많이 해주고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예, 한 마리만 하면 이거는 앞순놈은 양각이다 보니까 비닐이 틀리잖아요. 아. 이거는 또 음각이고 앞놈은 음각이고 순놈은 양각이고. 어. 그 자세히 보면 이게 틀리구만. 우리 아들이 이렇게 손재주가 좋답니다. 어디서 배우도 않고 지 혼자 독학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한답니다. 그림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부터 그림을 잘 그리대요. 그러더니 이렇게 좋은 또 쌍용을 그리갖고 이렇게 또 호피 자대를 팠네요. 진짜 멋있죠?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. 예, 뒤에도 아주 멋있죠? 이거는 쑥놈 꼴인가 봐요. 아까 저 앞에는 앞놈 꼴이고 구름도 멋있고 바다도 멋있고 다 멋있죠? 아직도 한 2주는 걸리겠네. 형 온가 봐요. 나는 끌라앉게. 이거 완성되면 진짜 멋있겠다. 작품이 좋게 이제 나오네요. 이제 구름만 책임은 다 되겠네. 아주 멋있게 잘 되죠. 이제 여기에 여기 구름하고 여기 구름하고 만 하면 이제 다 될 것 같네요. 한 3일 하면 이제 다 하겠구만. 한 3일 하면 다 하겠어. 3일 돼야 돼? 아, 대장이 또 다 일일이 밀고 그만 일일이 밀고 그만 한 일주일 해야 되겠구만. 그만 다 해놓으면 진짜 멋있겠다.